지 이름. 네. 그야말로 하여튼, 대한민국 재즈의 예. 전설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1세대, 2세대, 3세대로 굳이 나눌 수 있는데요. 아직 많은 분들이 재즈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계시긴 할 거예요. 그렇죠. 네. 우리 아침마당 보시면서 그게 뭐요, 뭐 재즈가 뭐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아유, 텐데 저희가 그런 재즈에 대한 오해 또 진실 이런 걸 좀 네.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입니다. 재즈는 어려운 음악이다. 뭐 사실 좀 어려워요. 네. 근데 결코 쉽지는 않은데 저는 어려운 음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특별한 음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아, 특별한 게 아니다? 네, 아니에요. 그런데 네. 이상하게 우리 한국에서만 특별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네. 결코 어려운 음악은 아니고 미국의 본고장에서도 그게 사실 그 밥 먹을 때 듣는 음악 예, 네. 그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그리고 캐바레에서 춤추는 데서 그러니까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. 느낌으로 아. 들으면 돼요. 네. 예. 그럼 뭐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어렵더라도 네. 듣는 사람이 어려워서는 안 되겠죠. 그죠? 듣는 사람 쉽게 그냥 예. 아니 흥얼거리고 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하시잖아요. 네, 참 이게 묘한 음악입니다. 네. 네. 자, 재즈에 대한 오해와 진실. 어떤 편견이 또 있을까요? 두 번째입니다. 재즈는 일정한 틀이 없는 음악이다. 맞아요. 이게 같은 음악도 이 가수가 부른 거랑 저 가수랑 부른 거랑 다르잖아요. 틀이 있죠. 중간에 재즈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다가 갑자기 혼자서 악기가 막 변주를 해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는 재미가 바로 재즈의 묘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틀이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정확하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연주자의 즉흥 연주 때문에 연주자의 즉흥 연주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애드립이요? 애드립이요. 네. 아, 애드립도 하시고 아,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. 예, 개그 칠 때 대본에 없는 걸 툭툭 치는 걸 애드립이다. 이분이 또 개그 애드립의 대가시죠. 재즈도 마찬가지죠. 예.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게 처음에는 일정한 멜로디가 나오는데 네.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멜로디가 나오고 네. 그게 바로 즉흥연주인데 그러니까 초심자들은 그 즉흥연주를 어떻게 하나 그걸 조심스럽게 듣고 많이 들으면은 그 재즈가 결코 어려운 음악이 아니다. 또 이렇게 처음부터 소절수를 맞춰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. 그러면 그 즉흥 연주도 미리 연습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? 아니면 무대에서 정말 즉흥으로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, 진짜 그거는 즉흥이에요. 레코딩 할 때도 현장에서 즉흥 연주를 그 해야지. 악보 보고 그러면은 그건 재즈가 아니에요. 그렇군요. 그래서 그 재즈는 명곡은 없다. 명연주만 있다. 기가 막히다. 네. 초창기에는 좀 뭐 이렇게 춤추시는 분들하고 좀 호흡도 안 맞고 그러셨겠어요. 그러면 네, 안 맞. 예. 그래서 한동안 이거 재즈 뮤지션들이 그 캐바레나 그 클럽에서 연주하면은 네.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플로어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네.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.